이 컴퓨터는 작업비 한 2만 원 정도. 예, 좀 이분이 오늘 좀 커피도 사오고 그리고 저 바카스도 사왔기 때문에 그 까고 예, 2만 원. 예. 근데 파워 집중해야 된다. 네. 이 펜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보제용으로 이제 쓰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말했죠. 같은 이 지름, 이 같은 크기 120mm 펜에서 풍량이 많아지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해왔습니다. 두꺼워, 이게 두껍잖아, 지금.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많이 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휘어 있진 않네요. 끝까지 휘어 있진 않습니다. 이게 더 휘어 있어야 여기까지, 이게. 그런데 이게 RPM이 6500이랍니다. 6500. 한번 연결해 볼게요. 파워 직접, 그러니까 ID2 SATA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RPM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ID SATA2 케이블 아답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얇은데 이거 12볼트 전류량 꽤 되는 거 충분히 버팁니다. 예전에 제가 형광등이나 환풍기 같은 거는 스피커 그 선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 인테리어 영상 올리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막어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막 불낸다고 막 하거든요. 야이 비영신. 나 전기 얘기하기 싫어. 그 소비 전력이 많으면 전선이 두꺼워야 되고 소비 전력이 얇으면 전선이 얇아도 됩니다. 스피커선이라고 다 이런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철물점에서 파는 스피커선은 220볼트 전선만큼 두꺼워요. 내부 구리심이. 예를 들어도 설명해 줘야 돼. 여기 220볼트 선으로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 여기 선 여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스피커선이에요. 이거 철물점에서 파는 스피커선입니다. 두껍죠? 예, 우리가 뭐, 컴퓨터에 사용하는 스피커선 아니에요. 그 컴퓨터밖에 모르는 애들은 지가 컴퓨터 스피커에 있는 선밖에 안 봤으니까 다 그런 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제 스피커 중에 뭐, 이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연결하는 선은 저렇게 220볼트 선이랑 거의 똑같아요. 중국산 그 전선보다 더 굵습니다.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쭉 보면, 예, 프로젝터가 돌아갑니다. 1년, 몇년 됐죠? 예. 프로젝터 돌아가고, 여러가지 다른 환풍기도 돌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 그잘 모르는 애들이 스피커선이 한 종류인 줄 알고, 지가 쓰는, 집에 쓰는 컴퓨터 스피커선이 단줄 알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저 전선을 잘라서 안에 구리심을 보면, 중국에서 판매하는 우리 조명기기보다 더 두껍습니다. 야, 이거 프로젝터 돌아갑니다. 이거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선이 형광등, 저쪽에 있는 형광등, 저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작업했죠. 근데, 대충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쪽은, 뭐, 이렇게, 인테리어, 제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쪽도, 이거 형광등, 스피커선으로 형광등, 세개 연결되어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저선이 나와서, 일로 와서, 이것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를 이제 치우고, 컴퓨터 조립하는데 만든 거 해야겠습니다. 요즘 잘안 하는데, 여기를 한번 치워야겠습니다. 이거 싹. 트랙 걷어야 돼. 이 연예인 조명, LED라고, 고 이제 달려 있는 연예인 조명. 요게 요선 잘라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스피커선보다 안에 구리심이 더잘 얇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소비 전력이 되게 낮으니까. 근데 아까 그런 이렇게 얇은 선이나 스피커선에 히터 아까 히터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 봐. 아 그럼 바로 터지지. 뻥 터져요. 선뚝 끊어져요. 녹아서. 그런 데는 두꺼운 선 써야죠. 그런 데는. 이거는 에어컨 선이에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는 선. 로맥스 전선이죠. 이런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멀티탭 연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 이거 직접 코드에 꼽아야 돼요. 당연히 차단기 암페어도 높아야 됩니다. 그 분전반, 배전반인가 분전반에 그 차단기 20A, 10A, 30A, 50A 다르잖아요. 20A짜리 직접 하나만 연결해야 되죠. 전기온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당 600W입니다. 이거 세 개가 1800W예요. 두 개가 1200W. 이거 세개 키잖아요. 저거 다이소 저거 딱 끊어져. 저거 바로 차단기 떨어져요. 저기서. 여기 멀티탭에서 떨어지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전선으로 이제 이 펜을 똑바로 못 돌린다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리버리한 애들. 아닙니다. 요 정도 전선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켜볼게요. RPM이 얼마나 되나? 엄청납니다. 오, 씨발. 야. 오, 야, 손으로 들고 있기도, 야, 손으로 들고 있기도 힘들어. 야, 6500rpm이 아니라, 이건, 야, 너희들 케이스 발열 있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야, 이거 사서 여기다 달잖아. 야, 이거, 100이 필요 없어, 100이 필요 없어.
이렇게 흙기로만 하나 달아도 이게 하도 바람이 세서 바람 다 밖으로 빼겠다. 이거 흙기로 달면 여기다 딱 달면 여기다 달면 야 이거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6,500원 넘는 것 같아요. 이거 넘는 것 같아. 6,500원 넘는 것 같아. 와 장난 몰라. 6,500원 잠깐만. 야 이게 얼마나 세냐. 야 이게 공중부양할 태세야. 야 잠깐만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이 지금 팬을 저 떠 있잖아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살짝 어우 이게 그니까 예, 딱 떨어뜨리려고 손에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 부력이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야 이거 엄청나다 진짜. 야 4000rpm 한번 재볼게요. 4000rpm 이 팬이 4000입니다 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옆에 보면 이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예, RPM 4000.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팬들 뭐 1500rpm 뭐 K 제조사에서 말하는 1500, 2000rpm, 2500rpm 했는데 요게 이제 4000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40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0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정품 쿨러 팬이 약 3500에서 4000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들어가면 팬 속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팬 RPM은 지금 여기에서 박스에 표기 있는 4000rpm보다 낮아요. 그리고 우퍼 케이스 같은 경우 그 케이스 그 박스에 보면 후면 팬 1200rpm, 전면 팬 800에서 1000rpm으로 되어 있거든요. 치수가 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팬들 많이 만져봤으니까 아 이게 1000 그냥 없거든요. 1500, 1500 그냥 없거든요. 여튼 이게 이 4000보다 좀 약합니다. 그리고 박스에 표기된 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걸. 4000짜리 엄청 요란하게 돌죠? 소리가 좀 있네요. 요게 4000입니다. 그리고 4000rpm이면 손으로 건들 용기가 나. 선풍기 수준이죠, 이거. 선풍기입니다. 우리 손 선풍기 수준이에요. 조그만한 팬이. 근데 조그만한 팬일수록 이게 rpm이 높은 이유가,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산업 장비든 어떤 그 장치의 설치가 되는 팬이라면 이 장치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RPM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거 후면 팬으로 사용되는 거죠. 후면 팬 시스템 팬으로 사용되는데 시스템 팬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최소 RPM이 있습니다. 이게 피리리링 돌아봐요. 달리나 말하잖아요. 케이스 쿨링을 위해서 60mm 팬은 이게 같은 RPM에서 이런 팬이나 더 큰 팬보다 풍량이 적잖아요. 팬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60mm 팬이고 70mm 팬이고 팬이 작을수록 보통 높게 RPM이 나와요. 그런데 120mm 팬은 반대로 케이스 쿨링에 필요한 최소한의 풍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보다 덜 돌아도 되죠. 이게 3000rpm으로 돌아야 되는 풍량을 120mm 팬은 1500이나 1000rpm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mm 팬은 RPM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 쿨러라고 유행을 하면서 120mm 팬도 다양한 RPM으로 출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70mm 팬이랑 이렇게 60mm 팬은 RPM이 1000rpm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요즘 좀 나오죠. 한 3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2500, 3000이었어요. 아까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건 AMD 정품 쿨러입니다. 이거 직접 연결해 볼게요. AMD 정품 쿨러가 대부분의 팬이 3500에서 4000인데 어떤 거는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AMD 정품 쿨러 이거 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풀로드입니다. 풀로드. 이게 직접 연결하면 파워에 이 팬은 좀 낮은 편이에요. 이제 풀로드인데 좀 낮은 편이에요. RPM이 원래 이거보다 더 빠르게 돌죠. 이것도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AM3보드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 조절하면 이렇게 돌았죠. 이게 조만한 팬들은 이렇게 4000 정도 돼도 이게 무섭지가 않은데 야 이게 120mm 팬이 6000이 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만약에 4000이면 이건 6000이 넘지. 이건 거의 지금 한 만 되는 것 같아. 만? 만?
아니, 하드 모터 있잖아, 하드. 하드 모터, 하드 있는 모터 있잖아. 그 그치. 겁나 빠르거든, 그래.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거. 아니, 겁나 무시무시해요, 이게 아주 그냥. 다시 한번 볼까? 야, 이거. 잠깐, 이거. 아니, 한번 들어봐요, 한번. 한번 들어봐. 체감을 한번 해봐, 이게. 들은 적 얼마. 있었어요, 예전에 예. 집에서는. 한번, 이게, 한번. 조심해요, 조심해. 위험해. 이거 위험한 거야. 아이씨. 아, 이거 엄청나게 겨우. 와. 야, 이거. 야, 엄청나네. 와, 이거. 야. 그냥, 이거, 잠깐만. 아니, 뭐, 쓰러뜨릴 거 없나? 야, 무서워, 무서워. 라이터 한번 쓰러뜨려 볼, 라이터? 야, 그냥 날라가. 펜두개 한번, 앞에 대봐야, 뭐. 쓰러지나? 오, 야! 야, 바람, 어마, 바람, 이거를 돌리네. 잠깐만, 이걸로. 잠깐만, 내가 들고 있을게요. 어우, 씨, 무서워. 내가 이렇게 잡을게요. 어우, 소리 봐.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걸로. 야, 이게 이렇게 돌립니다. 역풍으로 하면은 펜이 거꾸로 쓸것 같아. 야, 쓴다, 서! 펜이 씁니다, 반대로! 야, 이 바람펜으로, 야,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지금. 근데, 역풍을 하니까, 프로펠러가, 서. 야, 거꾸로 돌리네, 거꾸로 돌려! 야, 프로펠러를 거꾸로 돌려! 잠깐만, 이것도 그러나? 구면펜을, 야! 자, 보면, 원래 이렇게 돌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뒤에다 붙이면, 얘, 그냥 바로 거꾸로 돕니다, 바로. 바로 도는데, 바로 거꾸로 도는데, 이 거꾸로 도는 RPM이 한2000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아니, 이거 좀 뽑아줘. 이거 뽑아줘. 이거 무슨 소리 못 듣고 있어, 더 이상. 야, 이거 손가락 잘리겠다, 진짜,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보제 중에 최고죠.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제일 특이한 것 같아. 그게 정확히 어디 쓰냐면요, 선생님. 예. 채굴. 아, 채굴. 아, 시끄러워도 상관없으니까. 온도를 계속 아, 올라가잖아요. 충전 아니, 동안에. 요런 펜이 또 어디 쓰이냐면, 우리 저기, 조명기기 중에, 이제, 서치라이트 같은 거, 내부 하는 거, 겁나 뜨거워지잖아요, 조명이. 뜨거우시니까. 트리거. 거기에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펜이, 이 뒤에 달려 있어가지고 식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마무시한 펜입니다, 이거. 비싸요, 선생님, 그거. 이거 얼마입니까? 한 15,000? 그 정도예요. 그죠? 야, 이거, 씨, 이거 어디서 받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MISIER EN? 야, 1.85 암페어야. 야, 암페어 겁나 높네요. 보통 펜들 0.2, 0.1 그렇거든요. 이거 봐요. 0.18이에요. 4000 RPM짜리가. 야, 암페어도 겁나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쓰는 법을 모르니까. 아니, 이걸 뭐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쓰는 법을 모르게? 뭐 컴퓨터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 끌리는 거. 아, 그립. 너무,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이거 산업장 비용이야. 예, 알고서 샀죠. 산업장 산업장 비용. 비용으로.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걸 연결하는 게 있고, 가운데 아마 컨트롤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텔 가면 조광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불빛 밝게, 약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거 같은데요. 그래서 채굴장에서 이걸 이렇게 놔두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세게 올리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좀 줄이고, 그 정도 같습니다. 이걸 한 5개 정도 이렇게. 쭈루룩 있겠죠? 그래픽카드 있는 곳 앞에 다다다다다.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오픈 케이스죠. 근데 오픈 케이스로 한다고 해도 이제 약하니까 이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굴용으로 나온 그래픽카드 펜 속도가 되게 높아요. 파워펜도 그래요. 파워도 채굴용으로 나온 건펜 속도 되게 높습니다.